용접독학.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평이 많이 꺾이는 304 파이프를 용접 후 정수평에 안착시키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 테스트에서는 한 방향으로 용접 시 0.9mm의 수축값을 확인했고, 양방향으로 모아서 용접 시에는 1.6mm의 수축값을 확인했습니다. 용접사의 편의를 위해 갭에 맞춰 치부를 준비해준 배관사의 배려입니다. 하지만 후렌지의 수평이 많이 처졌습니다. 양방향으로 용접해서 정수평으로 보답해야겠군요. 이심 전심. 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아지는 끝부분의 갭은 2.8mm. 모아서 용접을 하면 1.6mm의 수축값이 생기는데, 과연 필드 용접에서도 그 정도 수축이 생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부 퍼지는 말단 후렌지에 넣었습니다. RT는 100%지만 물량 공사다 보니 내부 칼라에는 비중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라인이 길기 때문에 양쪽 끝을 반드시 맞고 벤트를 해줘야 합니다. 왼쪽으로 가는 T분기 끝은 50m 뒤에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맙게도 산소가 빠져나갈 벤트 구멍이 앞에 있네요. 하지만 오른쪽은 중간 밸브가 없어서 시공해 놓은 후렌지를 풀러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막아야지만 용접이 가능합니다. 준비 과정이 완료됐다면 용접을 시작합니다. 어디까지나 정확한 수치를 뽑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는 용접 스피드를 알아야 합니다. 용접사마다 기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축이 더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 바로 출발을 안 하면 서스의 수축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수평도 확인 안 하고 편한 자세로 용접을 하면 용접 후 역수평으로 밸브 체결이 안 될 수 있으며, 곡직을 엄청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품질적으로 용접사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죠. 필드에서 용접사가 수평을 챙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항시 용접 후 모든 배관은 정수평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촬영하는 시간에도 수축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용접을 바로 시작합니다. 루트 패스 마무리 전에 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갭은 1.2mm. 기존에 테스트한 1.6mm의 수축값과 거의 비슷합니다. 수평이 잘 맞으면 기분이 boring.